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PC에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공격자 PC인 칼리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칼리 리눅스에는 여러 가지 해킹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으로 해킹 분야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요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컬 쪽에다가 가상 환경을 우선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칼리 리눅스에서 배포되는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그 PC에서 가상 환경에 또 다른 리눅스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인 VMware 플레이어, 워크스테이션이죠.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가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요거부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상 환경에 설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VMwar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가상 환경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뭐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VMware 플레이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VMware 플레이어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다운로드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요것도 버전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1년에 뭐한번 정도 계속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요. 아무튼 다운로드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운로드 있죠?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EX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다음 설치를 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자,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사항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냐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보통 한글로 된 요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MS 처음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때 최근에 이제 한글로 된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글로 명시가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이 VMware를 설치를 할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윈도우즈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자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용자 추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한글이 아닌 다른 사용자를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난 뒤에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가 가상 환경을 설치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용자 추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세요. 왜냐면 기존 거 한글로 된 것을 영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영문으로 바꾸면은 기존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웬만큼 한글 폴더나 아니면은 한글 이름으로 설정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T 공부를 하실 때는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저같이 VMware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VMware 플레이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행을 할때뭐 라이센스 물어보는데 그거는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적인 목적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것이 있지만은 지우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시면은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의 가상 환경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요것도 UI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도 UI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현재 요 버전, 2021년도 버전에
요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운로드 이쪽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갈 겁니다.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설치된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상 환경에 VMware나 버추얼 박스로 미리 설치된 이미지를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인스톨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요거를 설치하셔도 되는데, 일부 환경에 따라서 오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용량이 크더라도 웬만큼은 버추얼 환경에서는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추천드린데, 금방 제가 용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용량이 조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드에 충분히 용량을 좀 확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상 환경 같은 경우 하나 정도 운영을 한다면은 약 한 100기가 정도는 충분히 좀 가지고 있으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적어도 100기가 정도. 그러면 두 개를 운영하면 200기가 정도. 그렇게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용량이 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를 하시고요. 자, 칼리 리눅스 VMware, 그 다음 버추얼 박스 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VMware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랫벽에 보시면은 VMware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어요. 요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죠. 여기는 버추얼 박스고요. 요거는 이제 VMware죠. 저는 이제 VMware로 다운로드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64비트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요즘은 64비트예요. 그래서 64비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집으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7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디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7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 있거든요. 요걸로 웬만큼은 압축을 해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압축이 해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이거 시간에 따라서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로 받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빠른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간대를 좀 바꿔가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여러 가지들을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사례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디집이나 7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시면은 여기에 풀기라고 있죠. 요거를 풀기를 해주시면 돼요. 풀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 2021년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리면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 보면은 용량이 상당히 크고요. 또 실행을 하면 용량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 5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는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난 상태에서 가상 환경을 좀 운영을 하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얘는 설치가 된 것을 VMware 플레이어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경로 있죠? 이 경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D드라이브로 따로 이렇게 경로를 하나 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장기적으로 만약 가상 환경을 운영을 하고 싶다면은 별도의 이러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가상 환경을 좀 운영을 하라고 추천드리고요. 요 경로에다가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플레이어, 그 다음에 다운로드, 요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요것을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치하지 않을 거면요 오픈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저희가 복사했던 그 경로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죠. 이게 제가 압축을 해제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여러분들과 같이 압축을 해제했던 그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VMX 파일이라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혹시나 안 보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디집이나 7집으로 안 풀었을 때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로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VMX 파일을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불러오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버추얼 머신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정보들, 프로세스 정보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현재 80기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용량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점점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이게 여기서 점점 여기 안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기가는 아니고 그냥 최대한 80기가로 할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는데 현재는 NAT로 되어 있죠. 여기서 VM에서 이제 NAT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호스트, 이게 호스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트북, 이 P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NAT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가상 환경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예,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도 내부로 접속이 되는 그런 환경. 하지만은 완전히 외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 있는 요 가상에 설치된 PC가 아니고 외부, 완전히 첫째 인터넷망에서 다른 PC들이 여기로는 접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NAT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나중에 좀 배우시면은 각각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PC 상황에 따라서 할당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기가의 4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당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메모리는 2기가로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북이 현재 뭐 보통 요즘은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한 8기가 정도 만약 확장을 하면은 약 16기가 정도 할당이 됐는데 윈도우를 동작하는데 여러분들 로컬 PC에 윈도우를 동작하는데 약 한 4기가 정도는 충분히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가상 환경에 또 2기가가 할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을 운영하면은 PC 속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PC 속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공부를 할 때, 보안 쪽으로 좀 공부할 때는 많은 가상 환경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16기가 정도를 확보를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체를 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이용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AWS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비용은 들더라도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자원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매달마다 이제 몇만 원씩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은 분명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컬 PC 쪽에 지금 현재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버추얼 머신 있죠.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뭐가 하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항상 아이카피드, 이거는 내가 요거에 대해서 권한들을 가져오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카피드 하시면은 동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큼 다 동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구성이 될 거고요. 금방 환경 나왔을 때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가 운영이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요 안에 처음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가상 환경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즈 환경 안에 가상 환경, 그 다음에 그 가상 환경 안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를 이렇게 노트북이나 그런 데 포맷하지 않고 그냥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칼리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칼리칼리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설치된 환경으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웬만큼은 다 동작이 됩니다. 일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은 웬만큼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도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씩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인데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데비안이에요. 데비안 운영체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눅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운영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비안, 그 다음에 우분투, 센토스, 페드라 이런 여러가지 리눅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비안 환경이다. 그 안에 기본적인 운영체제 안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 때,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때 이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도구들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이런 도구들이 윈도우즈에서도 설치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칼리 리눅스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썬이나 펄이나 루비나 그런 프로그램 환경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갑자기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가상 환경을 다시 버리고
다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에다 그 환경들을 다 설치하면은 이제 문제가 나중에 좀 버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점검 도구에서 다 해결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칼리 리눅스 우선 설치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죠.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